칼퇴지를 이용해서 민들레와 튤립 꽃스틱을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펠트지를 이용해서 튤립꽃을 만들어 볼게요. 네, 펠트지가 좀 도톰한 거 사왔어요. 그 바느질하는 그 용도의 펠트지가 아니고 조금만 더 도톰한 거예요. 왜냐면 영아들 놀이하기에는 좀 도톰한 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샘플 만든 거 되고 이렇게 잘라볼게요. 강릉에 꽃밭이, 튤립꽃이 아주 예쁜 곳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해요. 튤립. 근데 이건 좀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기에 붙일게요. 교실에서나 어린이집에서 글루건 사용하실 때요, 바닥에 종이 같은 거 깔고 하셔야지 바닥 같은 데가 조금 망가지지 않아요? 네, 선생님 이거 조금만 더 예쁘게 할게요. 뭐 그런 일러스트에 나오는 그림자처럼 일러스트 조금만 더 다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붙이면 이것도 조금 이쪽으로. 그런데 뒷면이 보이네요. 하나 더 할까요? 아니면 두 장을 할 거면, 그쵸? 두 장을 아예 대고서 했어도 됐는데. 다양하게 색깔도 만들기 위해서 좀 크네요. 튤립한테 나온 이파리가 좀 커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튤립잎이 조금 가늘죠? 가늘죠? 튤립잎이 이렇게 해주면 또더 예쁘긴 한데, 할까요? 컨센트가 짧아가지고. 그러면 하면은 이렇게 뒷면에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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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괜찮죠?
그리고 글루건이 좀잘안 붙여졌을 때, 이렇게 글루건이 밖으로 많이 나왔을 때는 뒤로 뚫려고 하지 말고, 이거 나중에 굳으면 더잘 떼지거든요, 깔끔하게.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깨끗하게 잡아 뜯어도 되는 거고. 됐습니다. 어때요? 튤립. 그래서 벽돌 블럭에 콩콩콩 이렇게 세워서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민들레 해볼게요. 민들레. 민들레도 이렇게 민들레도 이걸로 할까요? 근데 저희 반 영화들이 좀 이렇게 영화들에게는 또 어린 팔, 그러니까 개월수가 어린 영화들에게는 또 이렇게 더큰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굵은 걸로 할게요. 동그라미 번뜰 거. 같이 연결해서 할게요. 한쪽은 아예 안 자르고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이어지는 선이니까 조금만 긁고. 그래서 이제 흰색 흰색이 라벨 흰색은 선생님이 선이 안 나오게 뒤집을 그런데 잘안 붙어요. 그래서 글루건을 이용해서 그러면 여기 뒷면도 그려야 되겠죠? 글루건 할 때는 늘 조심하세요.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칼집을 내줄 거예요. 먼저 여기도 선은 이제 여기는 그냥 잘라주시면
여기를 이렇게 겹쳐서 자르지 않고 남겨놓은 이유는요, 이렇게 붙일 때 편해요. 자를 때도 편하고. 두 개를 같이 겹쳐서 이게 따로따로인 동그라미를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내려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을 자르지 말고 남겨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한쪽씩 할게요. 예쁘죠? 자,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영화들이 잡아 뜯어도 튼튼하게 괜찮을 만큼 튼튼하게 만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튤립하고 민들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기하면 되겠죠? 자, 내일은 원에 가서 벽돌블럭에 제가 이렇게 심는 것을 한번 사진으로 찍어 올게요. 그래서 같이 올려드릴게요. 안녕.